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식문화공간 운영팀에서 이유몰과 한식도서관을 맡고 있는 안희국 주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문화공간 운영팀의 최태섭 인턴입니다. 이유몰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고 여기 한식도서관의 도서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설이 아빠 다녀올게. 아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문화공간 운영팀에서 이유몰과 한식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안희국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한식 북콘서트가 있어서 좀 일찍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 예쁜 딸아이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와이프가 샌드위치 만들어줬어요.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맛있겠죠? 여기가 한식문화공간이고 정문 출입구. 저는 항상 1일로 출근합니다. 여기가 주출입구예요. 왼쪽에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휴게존이 있어요. 이제 한식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공간은 제가 이렇게 미리 불을 켜둬요. 이렇게 출근할 때 항상 이유모를 먼저 제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한번 들렸다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1층 갤러리를 담당했었는데 원래는 제가 한식도서관하고 이유모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양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21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리 밥돌이. 그래서 사생대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림 부분만 저희가 수상작들 전시하고 오늘 진행할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북콘서트 배너는 어저께 저희가 작업을 다 해뒀어요. 맛을 아는 아이가 똑똑하다. 왜냐하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맞춰서 박보경 아미미각 연구소 소장이신 박보경 선생님을 모시고 한식 북콘서트를 진행할까 해요. 네, 누구나 이제 오셔가지고 한식 관련 전문 도서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발간 도서예요. 한식진흥원에서 발행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위치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둘러봤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요. 네, 이제 저희는 10시에 오픈하기 10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닫아놓고 10시에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문화공간 운영팀의 최태섭 인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유몰 한식도서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식도서관에서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들을 관리하던가 아니면 신간 도서들을 등록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배너 설치 아니면 저희 한식 꾸러미를 포장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했고 내일은 진짜 본행사가 있기 때문에 본행사 시간대만큼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식 꾸러미를 포장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 중에 하나인 밥돌이 스티커입니다. 저희 한식진흥원을 대표하는 밥돌이 캐릭터인데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어서오세요. 저희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한식 도서관 이유몰 방문객 응대를 제 직무 소개에서 빼버렸네요. 저는 지금 내일 북콘서트에 있을 한식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식 꾸러미에는 저희 한식진흥원의 캐릭터 요 밥돌이 스티커나 저희 한식 읽기 좋은 날이라는 저희 진흥원 매거진 여기 뒤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공정 두 개랑 약과 두 개를 넣어서 내일 방문객들에게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장문화 등재를 추진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응원글 트리입니다. 외국인 분께서 달아주셨네요. 여기도 여러 나라의 분들이 저희 장문화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지금 등록할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또 책등에 친구기업 번호 스티커들을 붙이는 것까지 해야 소장되어 있는 자리에 꽂아놓을 수 있는 책의 도서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50권 정도는 꾸준히 구매해서 책을 소장해놓을 예정이고 이번 5월 달에도 한 50권에서 60권 사이 선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있을 한식 북콘서트에 필요한 강의 자료를 스테이플러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북콘서트 강의 주제는 미각에 관련된 강의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미각 교육을 잘 받아야지 이제 편식도 개선할 수 있고 식욕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강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주인님께서 사회를 보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강의를 맡아주시는 박보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콘서트 5월의 북콘서트 두 번째 행사에 지금 행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뒤로 들어가서 한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편식이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편식의 문제점과 미각교육은 아직 식습관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교수님, 소장님 모셔가지고 들어보니까 더 정확한 점, 또 어떻게 더 다르게 조금 더 시켜봐야 되는 걸 많이 알게 됐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신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와. 저는 저의 사무 공간을 약간 정리하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유몰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몰에 있는 장비들을 다 꺼야 됩니다.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지 다 꺼져 있는지 확인도 하고 다시 한 바퀴 쓱 돌면서 도서들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방석들도 정리를 한번 해주고 오늘도 도서들의 이상들이 없네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퇴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바이.